네, 여러분들 두 번째 12.16 그리고 박정희 그리고 안중근이라는 내용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탕탕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안중근 의사님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그 자리에서 죽인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 김재규가 박정희를 궁정동 안가에서 쏘아 죽인 날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리고 오늘 어제 그 이건희 회장이 죽었죠. 제가 왜 이건희를 얘기하냐면 박정희는요, 어떻게 보면 민족을 배반한 것도 여러분들 친일 행적도 다 알고 있지만요, 저는 박정희를 용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정부의 12년 동안 그 친일파들을 사실상 중용하면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을 청산을 못해서 사실상 이승만 12년 동안 많은 민족주의자들과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이 탄압을 받고 국민들은 사실상 해방은 됐지만 더욱더 혹독한 생활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미군정이 들어서고 그렇죠. 그때 제가 이승만을 용서할 수 없는 거는 4.19 혁명에 그렇죠? 아예 이 박정희를 용서할 수 없는 거는 그런 이승만을 우리 국민이 4.19 혁명으로 몰아냈어요. 몰아냈는데 그런 피를 흘리면서 이승만이를 몰아냈는데 그때 또 다른 오리지널 친일파가 한강을 건너서 탱크를 몰고 5.16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죠. 군사 반란.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공과 과가 있다 그러죠. 저는요, 방송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이건희의 역사, 하나같이 조중동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과 과가 있다.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죠? 박정희 때 경부고속도로가 신설되고, 박정희를 얘기할 때가 뭐라 그래요? 경제를 살렸다. 박정희 때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수출이 올라가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저축을 장려하고 엄청난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이 뭐라 그래요? 삼성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고 뭐라 그래요? 이런 논리대로 얘기하면요, 이런 논리대로 얘기하면 이런 논리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적폐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공과 과가 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근대화가 됐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친일파들이 나중에 해방 후에 뭐라 그랬어요? 일본도 지금 이영훈이나 뉴라이트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친일파들이나 일제 강점기 시절을 그리워하고 독재를 잊지 못하고 일제 또는 유신 정권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공과 과가 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는 못하고 꼭 그들이 공과 과가 있다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요, 전 세계에서 히틀러도 공과 과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장난이죠, 말장난. 박정희가 18년 동안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영구집권을 하려고 그러고 헌법을 파괴하고 겉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유신헌법의 초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래요. 그렇죠? 결국은 이승만은 경제구조를 대미, 대일, 종속구조로 만들고 재벌을 키워서 서민경제를 파탄을 하고 선경제 후복지 정책이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게 하고 5.16 쿠데타를 주도했던 박정희나 김종필은 양심도 없어요. 이름도 정당을 민주공화당이라고 만들고
그의 후세들은 국민을 학살했던 새끼들이 민주정의당이라고 만들고, 그들의 DNA는 그런 거예요. 응? 이런 박정희는 5.16을 통해서 결국은 대통령을 본인이 영구집권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게끔 하고, 그렇죠? 유신헌법에든 뻔뻔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고 유신헌법에 그런 표현을 쓰고,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8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유신헌법 8조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공포 정치에 떨었고, 그렇죠? 택시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결국은 경찰서에 끌려가는 시대였어요. 소리 소문 없이 간첩 용공 조작을 해서 많은 민주 시민들, 민주 인사들과 열사들은 소리 소문 없이 학살을 당했고, 유신헌법 9조 1항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박정희가 말하는 한국적 민주주의, 결국은 많은 민주 인사들 정적들을 제거하는 반공과 이데올로기로 엄청난 학살을 저질렀던 거예요. 반공이라는, 박정희 때부터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분단을 고립시키고 통일을 외기하는 사람들은 이다, 용공 세력, 좌익 세력, 결국 이승만 때문에 일제 청산을 못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나는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요. 이승만이 일제 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좌익이냐 우익이냐, 진보냐 보수라는 프레임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박정희의 유신 교육 있죠. 박정희의 18년간의 독재 정치와 유신 교육에 의해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후유증을 얻고 있는 거예요. 재벌공화국이 돼버렸고요. 교육은 아직도 대한민국 주입식 교육이 됐고요. 엄청난 후유증을 앓고 있고, 박정희의 후유증에 의해서 박근혜라는 천하의 똘박이 대통령이 됐고요.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승만 때문에 대한민국의 좌와 좌익이냐 우익이냐 아직도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보냐 보수냐 좌익 니콜 빨갱이,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 구조적이 이승만 때문에 그 정치 구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예? 재벌공화국 누가 만들었어요?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박정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쏴 죽이고,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고, 안중근 의사는 여순감옥으로 옮겨져 일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이듬해 3월 26일 순국을 하셨죠. 안 의사는 조국이 광복되면 조국당의 시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했으나 아직도 안중근 의사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죠. 그게 바로 효창공원에 있는 곳이죠.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남들은 박정희가 12.6 저격당했다라고 하는 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볼수 있었어요.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에서는 박정희가 김제교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은 효창공원에 가서 안중근 의사를 참배했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저는 대한민국의 국립묘지는 효창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주요 저기 국무령 등 주요 역할을 했던 이동영 선생, 임정 국무부 장관, 현 국방장관을 지낸 조성환 선생, 임정 비서장을 지낸 차이석 선생, 그 다음에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효창공원에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효창공원을 참배했는지, 그리고 왜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얘기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의식만 봐도 대단한 걸알수 있죠. 그리고 김재규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대부분,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것은요, 차주철과의 권력 다툼, 첫 번째 이유죠. 차주철과의 권력 다툼에서 사실상 김재규가 밀린 거죠. 그 당시에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에, 저는 문세광이 죽였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죽음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 박종규 비서실장이 날아가고 차지철이가 그 경호실장을 맡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경수 여사가 죽고 나서 박정희가 망가지기 시작했대요. 술을 먹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차지철 경호실장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와 차지철의 권력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그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그 부마 사태에 있어서 차지철이 옆에서 박정희는 진짜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뭐그 우리나라 100만 200만은 뭐 죽어도 뭐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 그 당시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그게 김재규가 법정에서 박정희를 쏘아서 죽였다는,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이 죽어 희생시켰는데 우리나라는 100만 200명이 희생한다고 문제될 것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김재규는 유신의 심장에 총을 쏘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런 게 있어요. 김재규가 법정에서 얘기한 것 중에 혁명 동기, 11.6을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법정에서 최후 진술에 11.6을 혁명 동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혁명 동기에서 이런 얘기예요. 구국 여성 봉사단과 관련해 큰 영예, 즉 박근혜의 문제를 수차례 박정희한테 얘기를 했대요. 구국 여성 봉사단체라는 단체가 그 당시에 총재가 최태민이었죠. 명예 총재가 박근혜였는데,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 오고 국민 특히 여성들의 원성이 되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느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에 관해서는 많은 그 구국 여성 단체라는 단체가 박근혜가 개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정이나 여기저기서 그 당시에 박승규 비서관조차도 말을 못 꺼내고 있어서,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 그걸 다, 무시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박근혜는 구국봉사단 최태민과 미쳐갖고 나라의 부정부패를, 막 망치고, 그 당시에 최태민이가 엄청난 뇌물을 받고 여기저기서 이권을 나눠주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 3억 1천만 원인가? 지금으로 치면 50억 가까이 최태민이가 뇌물을 받고, 그걸 중정이 막 진짜 수사를 하고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박지만이의 문제였어요. 박지만이가 육사를 들어갔는데, 적응도 못하고, 육사에 입학한 지 박지만이가 2학년 때부터 휴가나 이런 것들을 나오면 서울 호텔에서 육사 생도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호텔에서 여자들을 불러갖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그래서 박정희한테 이거는 육사의 명예나 이거는 전 군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박지만이를 해외 유학이나 다른 학교로 보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묵살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의 태도가 그냥 묵살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문제지만, 이 정도 갖고 뭘 그러냐 하면서 박정희가 엄청난, 김재규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차지철은 그런 김재규의 어떤 충언을, 배반,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는 건데, 제가 이상한 사진을 하나 좀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이상한 게 뭐예요?
왼쪽 여기 여기에서 이상한 게뭐 있습니까? 이 사진에서 저는 이상한 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 사진. 이 사진에서 이상한 게 있죠. 그쵸, 앉은 자리. 저 때만 해도 웬만하면 박정희가 여기에 앉겠죠. 그쵸? 당연히 박정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당연히 박정희가 여기에 앉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박정희가 얼마나 박근혜나 딸이 어떻게 얘기했길래 박정희라는 군사 18년에 통수권자가 왔는데도 최태민은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뭘 유추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박근혜만 최태민에게 홀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전두 박정희도 어느 정도 최태민에게 신뢰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가 박근혜는 최태민의 사실상 놀이개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박정희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저 사진을 보면요. 박정희는 최태민을 신뢰했다가 맞는 거죠. 그쵸? 저거는 박정희는 최태민을 신뢰했다가 맞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차지철. 그 다음에, 차지철은 국회 내무위원장이었다가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발탁되고, 유경수 사망 이후에, 박정희는 균형과 잠재력을 상실했다라는 얘기들이 지배해서 그래서 김재규가 처음에 쏠때 차지철을 먼저 쏴요. 차지철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박정희를 쏘죠. 차지철이 맞고 도망가니까 차지철을 따라가서 쏘고 박정희를 죽였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때 여러분들 일화가 있죠. 그 당시에 박정희 밑에 있었던 행정관이 결국은 12.6 사태 이후에 합수 그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가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전두환에게 진정서를 내죠. 전두환에게 진정서를 내서 최태민이가 1년 6개월인가 감옥은 가요. 저쪽 철원에 있는 뭐 군부대를 보내서 그때는 전두환이도 최태민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요. 그때 이제 전두환이가 결국은 청와대에 있던 금고를 열었더니 6억 원이 있어서 뭐 박근혜한테 주고 뭐 나눠주고 뭐 했겠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때 이제 전두환이가 박근혜한테 했던 게 뭐냐면 영남대 재단을 맡기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가 영남대 이사장이 됐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영남대 이사장을 하면서 영남대가 엄청난 비리가 그렇죠? 나오기 시작하죠. 이 도라이 새끼 뭔데 이거 갑자기 들어와갖고 이 새끼가 여기가 뉴스 공장인 줄 알아 이 도라이 새끼야 아무 데서나 도배를 하고 있어. 영남대를 맡길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현재가 대신 그 관리를 거의 해요. 그러니까 최태민의 그 와이프의 그전 남편의 아들. 그래서 걔네들이 다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최필립은 나중에 내세운 거고, 처음에는 최태민의 인척들이 재단 실세였어요. 조순재. 조현재가 아니라 조순재. 그 다음에 최태민 처의 전 남편 아들이 바로 조순재고, 영남대 병원 비자금 총책이었던 손윤호 씨는 조순재의 외삼촌. 그러면서 거기서 다 헤쳐먹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거 기억 안 나요? 나중에는 박근혜가 이제 유경재단에도 이사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유경재단은 왜 싸움이 일어난 거냐면 박지만과 박근영 저쪽에는 최순실과 최태민 그 다음에 박근혜 두 번을 싸워요. 1차 유경재단의 난은 1990년 2차 유경재단의 난은 2008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5천 살인 사건이 2008년도 전에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최태민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뭐니 뭐니 해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김재규를 영웅화시키지 말아라. 저는 꼭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김재규 기호는 굳이 영웅화 될 필요가 없어요. 김재규는 그냥 박정희와 쿠데타 세력인 거 맞아요.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차지철과 권력 경쟁에서 밀렸고, 그런 김재규가 결국은 나중에 유신의 심장에 총탄을 쏘았을 뿐이지, 김재규도 박정희와 같이 쿠데타 세력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을 조작하고 많은 민주진영의 사람들을 투옥하고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아니, 육사 출신에다가 다그 사람들이 결국은 박정희 정부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김재규를 미화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김재규의 총탄 한 방에 박정희 18년의 모든 죄악이 영웅시돼 버렸어요. 저는 그게 가장 용서가 안 돼요. 응? 박정희는 저렇게 김재규의 총탄 한 방에 죽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끌어내서 법정에 세워서 사형을 선도해야 되는 거예요. 김재규의 총탄 한 방에 박정희의 18년의 공포 정치와 학살이 모든 게 묻혀져서 박정희는 경제 신화의 대통령으로 남아갔고, 후세에 우리가 박정희라는 대통령, 박정희,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왜 김재규를 미화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김재규를 재평가해야 된다? 재평가할 수는 있겠죠. 근데 김재규를 영웅화시키거나 미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 정권의 핵심이었던 거 맞잖아요. 중앙정보부장이었으면 공작하고 다 했었어요. 차지철과 권력 싸움에서 밀려갔고, 박정희가 소원해줘서 결국은 이 정부 끝내야 되겠다. 나중에 결단을 한 거에 대해서는 박수철 줄 일이죠. 하지만 박정희를 저렇게 미화시키고 경제 대통령이 대구가 저렇게 넘어가고 박정희의 공원이 생기고 박정희 도서관이 생기고 박정희가 영웅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박정희는 국민에 의해서 처참하게 끌어내려졌어야 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18년간의 죄악이 김재규 총탄 한 방에 모든 게 면죄부가 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정희는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그 18년 동안의 공포정치, 국민들에게 했던 모든 죄악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그 실체가 드러났어야 돼요. 그래야지 박정희의 경제 신화를 팔아서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탄생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미화시킬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그래요? 박정희의 18년간의 죄악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국민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전두환이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게, 결국은 박정희의 보안사가 12.6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야기했단 말이에요. 저 정권은 유신헌법을 영원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국은 국민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졌고, 과도 정부가 출현을 하고, 결국은 국민들은 박정희의 18년간의 온갖 추악한 형태와 공포정치와 수많은 간첩조작과 민주열사들의 학살을 법정에서 심판받았어야죠. 박정희가 법정에서 심판받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직도 박정희는 경제 신화로 남아있고, 공과 과가 있다. 이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박정희는 저렇게 죽어서는 안될 사람이었어요. 낱낱이 18년 동안 그의 악행이 전 국민에게 폭로가 되고, 그랬으면 박근혜는 탄생하지 않았겠죠. 아직도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경제의 주축이었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겠죠.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12.6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차지철과 박정희가 죽은 날이지만,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우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여순과목으로 끌려갔던 오늘 아주 통쾌한 날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의 판단은 각자가 가치관 있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이렇게 박정희의 경제 신화에 있어서 말할 수 없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민주지정 안에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심판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재규라는 측근에게 총탄에 맞고 죽는 바람에 모든 박정희의 과오가 미화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알겠습니다.